네, 경기 회복되고 또 진짜 코로나 상황이 멈춘다면, 없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여행 아니면 뭐 백화점 마음껏 쇼핑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, 롯데 쇼핑 등이 뭐 매출이 지금 주말 매출 뭐 상당했고요. 이미 또 시장에서도 신고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. 이재희 기자. 네. 네, 정말 이제 경기 회복이 되려나 봅니다. 이런 흐름들이 자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세 종목, 뭐 신세계, 현대백화점, 롯데쇼핑 하면 공통된 이미지가 있잖아요. 바로 이제 소비, 뭐 백화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그 백화점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경기 상황 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참 타격이 또 심하기도 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우선 신세계가 어제 이제 30만 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. 오늘 현재 29만 3천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하기 전 1월 주가를 보니까 이때 32만 원 선이었거든요. 거의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후 바닥을 쳤는데 한 달 사이 이렇게 주가를 좀 계산해 보니까 17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9만 4천 원까지 올랐더라고요. 현재는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8만 9,300 원 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게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맞아요. 또 크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쭉 회복하면서 오늘 장중에 9만 원 선까지 갔다가 현재 8만 9천 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.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주가 13만 원대를 어제 회복했습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을 어제 돌파를 한 건데 주가가 이 역시 반토막 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 한 달 사이 10% 가깝게 오름세로 보였습니다.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나가지도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소비도 억눌렸고 이런 종목들이 보복 소비 관련주라고 이름 붙여지거든요. 근데 백화점 관련주 뭐 최근 한 달 새 10% 이상 반등했으니까 의미 있는 기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시장 상황 좀 하락 반전해서 좀 아쉬운 국면인데 그래도 신세계 현대백화점 좀 견조한 흐름이지만 롯데쇼핑은 한 3%대 지금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복 소비 효과 얘기했는데요. 김종호 기자. 뭐 여의도에 그 더 현대 같은 경우에 주말 10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뭐 보복 소비라고 봐야 되겠죠? 그렇습니다.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로 관련 종목의 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고 또 최근 확진자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서 소비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.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경기 회복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맞물리면서 백화점 관련 종목의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입니다. 여기에 또 백신 접종 본격화 그리고 또 지난해 기조 효과 이런 것도 주가 상승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인데요. 업체별로 좀 살펴보면 신세계의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악재로 이제 창사 이래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. 이제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어두운 터널을 좀 빠져나오고 있다. 그 시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.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1년 만에 고점을 다시 찍었는데요. 최근 수요 회복에 더해서 큰 이슈가 말씀하신 대로 있었잖아요. 서울 여의도의 문을 연 이제 더현대 서울점의 개장 효과를 또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서울 소재 백화점 중 최대 규모인데요. 지난달 이제 나흘간의 연휴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슈가 됐습니다. 오죽하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사람이 너무 붐빈다.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. 이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주가에도 즉각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 의견 어떤지 좀 취재해봤죠, 이재 기자. 이거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분석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우선 현대백화점은 올 1분기에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무려 257%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352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쇼핑은 105% 증가, 신세계 굉장히 높더라고요. 2000% 이상, 2040% 가깝게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억눌린 소비가 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역시 완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. 3월 첫 주말 매출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보다 2배 이상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선 발현이 되는 거고요. 특히 이 명품, 고가의 명품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그러면서 보복 소비 본격화에 대한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 유통주 입장에서는
국내 백신 접종 시작이 됐잖아요. 이거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. 또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은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작년 9월은 81로 바닥을 쳤습니다. 그런데 이게 차츰 회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 2월은 97까지 완연한 그런 회복세를 보였고요.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이 이슈 이제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에서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소비 더 할 수 있다, 활성화 그런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국 쪽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실마리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향후 중국 관광객이 또 유입이 될 수 있으면 이들이 또 쓰는 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. 이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.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신세계, 현대백화점, 그리고 이마트, 유통주라고 하는데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최근 또 주가가 시장 대비엔 강했어요.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요. 대표적으로 IT 같은 언택트 관련주 있잖아요. 네. 이게 부각이 됐을 때 기술주들 재반등할 수 있을 때 이런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또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섹터라서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